자, 멤버 개인 셀카를 SNS에 가장 잘 올리는, 가장 많이 올리는 멤버가 누굴까요? 여기. 승준이. 네. 네. 아, 그래요? 승준이. 가장 많은데. 제가 네. 많이 올려요. 본인의 사진이 가장 많이 올려요? 아니면 다른 멤버들 사진을 많이 올려요? 다? 지훈이. 지훈이 사진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유독 네. 지훈이 사진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저를 괴롭혀요. 어. 여기서 말하고 싶은데. 네. 아, 이거 오해하시겠어요. 아니, 얘기해주세요. 형 생방송이야. 일단, 일단 승준씨 얘기하고 지훈씨 얘기 들어볼게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 왜 그래? 아, 얘기해주세요. 제가 엊그제였습니다. 네, 엊그제. 엊그제 밤에 제가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이렇게 자고 있으면 갑자기 제 이렇게 들어오더니 방을 보고, 요새는 옛날엔 되게 조용히 열었어요. 네. 방을 문을. 네. 제 문이 좀 이렇게 드르륵 여는 네. 그런 문이라서. 갑자기 쿵 열고 쿵. 들어오더니 네. 제 팔을 이렇게 딱 하더니 제 위에서 막 갑자기 제 귀에다가 막 무슨 영화를 봤나 봐요. 아, 진짜. 귀에다가 막 아쿠마. 아, 그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씨 왜 그래요? 영화의 아니, 곡성, 곡성 영화의 곡성 아쿠마.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섭지. 아니 등 예전에 등 뭐 만져달라고 막 계속 네, 긁어달라고. 등 긁어달라던 지은씨 아니에요? 그때는 귀여웠어요. 그때 걔 귀여웠는데. 제가 지은씨 만나자마자 그 얘기했거든요. 왜 자꾸 등 긁어달라고 그러냐고. 그때 되게 귀여웠어요. 근데 네. 지금은 막 이렇게 한다면 아쿠마 이러고 막. 아니 그게 턱을 막 귀에다 대고 막 아. 막 이러고. 건강한 시간 드릴게요 지은씨. 짧게 드릴게요. 제가 이거 뭐 시청자분들은 이거 좀 괴롭힘 당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되게 좋아해요. 네, 막상 좋아해요. 아, 네, 안 좋아해요. 아, 진짜 안 좋아한대잖아요. 해보라고 저보고 계속 와서 해보라고. 아, 진짜. 좋아해요, 예, 그래서 좋아하니까 예, 네, 저는 하는 거다. 형이 좋아해서 하는 거다. 네. 네. 처음에 근데 귀여워서 막 긁어줬는데 네. 갈수록 좀 격해져요. 막 저한테 등 안, 제가 피곤해서 안 긁어주면 네. 갑자기 갈비뼈 부신다. 막. 아, 무슨 말이야. 아니,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지윤 씨 동생 등을 긁어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대단합니다. 아, 갈비뼈 부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대단해요. 방송에서. 아니, 왜냐면 형이 이렇게 등 긁어주는 게 하루 이틀인데 이렇게까지 다 오랫동안 긁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둘이 약간 동생 관계. 제가 먼저 긁을 때도 있어요. 긁은 다음에. 네. 긁으면. 네. 어때? 좋아? 이러면은 존재가 물어보면은 네. 짜증나 막 이러고. 아 진짜 약간 통과 제리예요. 통과 제리네요. 네. 누가 통과인지 모르겠지만 미묘한 관계네요.